이번 시간에는 I speak panning 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도 panning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기술 panning과 돌리는 방법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백핸드 그립에서 panning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얘는 백핸드 패닝이라고 해서 다른 기술이 됩니다. 백핸드 그립으로 잡고 밀어서 올려주듯이 방향을 유의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패닝 때와 마찬가지로 너무 빠르게도 너무 느리게도 아닌 자신의 손에 맞는 속도를 찾아서 계속 돌릴 수 있는 것을 중점으로 연습해보세요.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 보시면 여기 마디 끝쪽 이 부분에 핸들을 올려서 받침대로 사용하는 느낌으로 해서 돌아가는 게 좀 더 수월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발리송이 이 틈에 내려가지 않도록 한 번씩 올려주는 느낌으로 돌리면 좀 더 잘 돌아가게 될 겁니다. 기초 기술 패닝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이렇게 돌리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말아주듯이 홈보에 자주 응용을 하기 때문에 말아주는 느낌의 아이스픽 패닝도 충분히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짚어드렸던 포인트들 중점으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